샤넬 끝. 소스가 뭐야? 마요네즈, 간장, 생마늘, 미소 조금, 참기름, 후추. 잘 먹겠습니다. 최초 공개예요? 최초 공개. 큰 멸치를 못 먹습니다. 이유는? 신기하네. 멸치 큰 거. 그냥 보면은 징그러워서 못 먹어. 다른 생선은 괜찮고? 다른 생선 괜찮아. 그 크다는 기준이 명확해요? 막 손가락 정도 되는 거? 그거보다 작은 거 괜찮아? 작은 건 먹어. 네. 진짜요? 얼굴들 있다고. 아 맞아요. 그런 느낌. 얼굴이 보여가지고. 아 귀여워. 너무 얼굴이 다 칭찬해줘. 맛있지 않아? 맛있어. 맛있어. 엄청 맛있어. 기다리고 있었잖아. 먹어볼게.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그냥 진짜 마요네즈, 그 일본 마요네즈, 휴피 마요네즈랑 간장이면 끝. 새 거가 있네. 줄까? 주문했어? 여기 약간 우리가 미국 할머니라고 하거든. 형도 많이 해주세요 집에서. 나는 하진 않고 옆에서 바라보고 보조만 하고 어시스턴트하고 설거지는 잘하지. 청소 설거지 진짜. 요리를 내가 손대면 다 망쳐서. 아 정말? 요리는 안 돼. 재능이 없나 본데. 지난번에 예전에 귀 어머니랑 아버지 한번 지나가다 뵌 적이 있는데 어머니가 글 쓰신다 그랬나 오늘? 한국일보. 아 기자 하셨던 거야? 신문에 opinions 쪽이 있잖아. 칼럼스, 사설서. 그걸 담당. 그 한국에서 계셨던 거야? 한국에서 시작해서 이제 이민했을 때 이제 미국에서 한 거지. 미국에서도 일하고? 40년 됐을 거야. 아 진짜 오래하셨다. 진짜 오래됐어. 그 엄마의 팬들이 있다. 어머님의 글을 좋아하시는. 권정희를 검색하면 다 될 거야. 찾아봐야겠다. 멋있겠어. 그러면 너도 어머니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겠네. 뭔가 이제 딱 퍼지게 대학원 다녔을 때 엄마가 많이 봐줬었어. 엄마가 제일 멋있지. 가족들끼리 엄청 사이가 좋지. 그래 보여. 그래 보여서 항상 이제 인스타를 보면. 이제. 이제 좀 좋은 거 같아. 왜? 나도 어렸을 때 많이 사고 쳤고 근데 이제는 괜찮아. 대부분 그렇지. 그래서 이번에 칠순 맞춰서 부모님이 I'm so proud 막 이제 우리 다 자리를 잡아서 이런 행사? 이런 모임을 만들 수 있어서 너무 뿌듯하다고. 그럼 어머님 외에 또 가족들 중에 뭐 이렇게 예술을 하신다거나 이랬던 분들이 계셔? 없어. 아빠는 없어? 목사님. 근데 아빠는 이제 사람들이랑 아주 잘 어울려서 아빠 그걸 보면서 많이 배웠지. 아버님과 어머님의 그 장점만 딱 그걸 딱 닮은 느낌. 그러네. 약쟁이, 성질. 최근에 이제 나름의 큰 이슈가 있었어요. 이직을 했으니까. 맞아. 그 과정이나 계기가 좀 궁금하기도 해서. 변화가 필요한다는 건 확실히 알고 있었었어. 한 여름쯤부터 그냥 좀 지쳐 있었고 완전 burnout이었고 나도 분위기 체인지 필요하는데 딱 그때쯤 offer 들어와가지고 좋았지. 시기적으로 딱 잘 맞아. 제일 큰 게 난 이제 한국 밖으로 더 일하고 싶은 아시아 쪽으로 더 일하고 싶은데 쭈씨가 그 기회가 될 수도 있었고 근데 수프림은 그게 확실히 더 그치. 중요하잖아. 지금 일본 빼고 처음으로 맞아. 지출하니까 일본은 워낙 약간 20년을 했으니까 건들 필요 없고 그냥 더 친해지는 다리 역할만 하면 되고 서울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더 그럼 어쨌든 스투시에서 일했을 때보다 더 큰 역할을 맡게 된 그치? 거잖아. 그래서 간 거지. 그거에 대해서 뭐 부담이나 이런 건 없었어? 엄청 많지. 지금 긴장돼. 이번에 막 본사도 다녀오고 하니까 그냥 다른 레벨. 그럼 누나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까지 해왔던 일 중에 가장 좀 제일 큰 도전이지. 그래서 여태까지 준비해온 게 막 스튜시를 안 했으면 못했지. 또 아디다스 못했으면 스튜시 못했지. 이게 다 되는 거 같아. 근데 계속 하나씩 단계를 밟고서 더 맞아. 커가는 느낌이. 진짜 혜인서랑 스튜시 같이 한 게 복 받은 거 같아. 나중에 또 가고 그걸 같이 해서 같이 키워왔는데 그걸 합쳐서 이제 스피밍을 갈 수 있게 된 거 같아. 어쨌든 나도 이제 누나를 꽤 오래 봤으니까 누나의 그런 행보대를 봤을 때 계속 업그레이드가 맞아. 되는 느낌인데 진짜. 누나 스스로는 뭐 그래도 이때는 뭐 예를 들어 슬럼프였다든지 그런 게 또 있었을까? 매주 한 달에 한 번? 생리 전에? 생각보다 많은데? 생각보다 좀 여리고 센스를 파고 막 상처받고
남자친구한테 다 푸는 거지. 좀 내가 안 바쁘면 좀 우울하긴 해. 내가 지금 뭐 잘못하고 있나. 근데 코빗 때는 아무리 바쁘고 싶어도 한계가 있어. 그럴 수 없잖아. 못했잖아 거의. 그래서 그때 이제 섭이랑 좀 집에서 칠링하는 걸 배웠어. 그게 많이 좋았던 것 같아. 쉴 때 쉬고 또 사람 만날 때 만나고. 근데 그 밸런스를 이제 잡는 걸 좀 더 배운 것 같아. 그리고 막 안 바쁜 것도 괜찮다. 그렇지. 그런 걸 이제 알게 된 거네. 평소에 뭔가 마인드 컨트롤을 위해서 명상이나 누나 요가 하는 걸로 또 알고 있는데 아직 운동할 때 유행을 운동할 때. 안 해. 운동과 집중해야 되니까. 다치니까. 수도꼭 엄청 좋아. 아, 진짜 그거? 나 이거 매일 해. 오. 옛날에 막 신문에도 이렇게 맞아 있잖아 이런 거. 맞아 이런 뭔가 장치가 좀 필요한 거. 그렇지 사람마다 이런 게 가만히 있는다고 일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게 아니니까. 아 그리고 링 음악을 듣고 비트를 완전히 집중해서 몸으로 표현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풀어주는 것 같아요. 한 몇 주 동안 춤을 못 추잖아? 그게 느껴져. 섭이 만나면서 테크노를 듣는 법을 배우니까 이게 소셜라이징? 그냥 춤으로는 이제 대화를 하는데 토킹을 안 해서 그게 확실히 머리를 좀 쉬게 해주는 게 있어. 궁금했어 사실. 진짜 멋있는 바이닐 테크노 클럽인데 바로 느껴져 그냥 뭐라고 하지? 그 you feel like you're taking a bath. 그냥 이렇게 집에 왔다 약간 그런 느낌. 막 술 취해서 막 왔다 갔다 하는 애들 있잖아. 그 친구들이 한 3시쯤에 다 이제 빠지고 3시부터는 이제 다 춤추는 애들 진짜 파티가 시작되고 새벽 3시 그래서 막 7시까지 그럼 이게 해 뜰 때까지 놀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거네. 그전에는 뭐 해 뜰 때까지 놀면 아 나 뭐 잘못했나 약간 좀 더러운 느낌이 나잖아. 조금 그냥 아 이건 오빠다. 너 몇 살이야 지금.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야. 그냥 그걸 또 찍고 싶어. Full set을 듣고 그치. 싶어서 끝까지 듣고 싶어. 진짜 재밌어. 6년 전? 아 오빠 나갔었네. 오빠! 어디 있었어? 나 자동차 수리하고 왔어. 아 친구들 왔어. 지금 링 얘기 중인데. 오빠 이리 와봐. 안녕하세요. 지금까지 되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는데 그러니까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뭔가 못 이뤘다 스스로? 이런 포인트들도 좀 있을까? 해보고 싶은 일적으로나 부티크 호텔 진짜 작고 멋있는 깔끔한 호텔이 없다고 생각해서 아 진짜요? 그 섭이랑 같이 하면 진짜 재밌을 그러면 좋겠다. 클럽도 만든다 그러면 지하인 클럽이 있어 지하인 클럽이 안돼. 안돼? 너무 정신없어. 들어왔다는 그게 제일 싫어. 복잡한 로비, 사람 많고 뭐 엘리베이터에 막 꽉 차있고 진짜 작고 진짜 calm한 여행 다닐 때 너무 로비랑 호텔이 정신없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빠지잖아. 맞아. 멋지겠다. 재밌을 것 같아. 언제 할래? 몰라. 하는 거 아니야? 갑자기 하는 거 아니야? 45? 얼마 안 남았네. 아니야 좀 있어. 팔려.